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예초기를 시동 걸고 사용하는데, 요 에어클리너 부분, 이 부분에서 기름이 뚝뚝뚝뚝 샌다. 또는 줄줄줄줄 기름이 샌다. 요런 증상 간혹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에어클리너예요. 자, 연료가 샌다는 거는 안 좋은 증상이죠. 시동에도 불량이 생기고요. 시동 불량도 생기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게 연료 밸브예요. 연료 밸브를 열고 시동 걸어서 사용하는데 휘발유가 엔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역류해서 줄줄줄줄 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요게 기화기죠? 카브레이터. 원리를 볼게요. 연료가 일로 들어가요. 여기로 연료가 들어가서 자, 요렇게 쭉 빼보면 여기에 니들 밸브가 있어요. 니들 밸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밸브가 보이죠? 여기 요 부분에 밸브. 이게 연료를 열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요런 챔버가 있고 이렇게 컵이 있고 이 컵에 이렇게 챔버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안에 연료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있으면 얘가 그 연료 위로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떠요. 둥둥둥둥 떠요. 그러면 자, 요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니들 밸브가 열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니들 밸브가 열렸어. 둥둥둥둥둥둥둥둥 연료가 차. 연료가 차면서 연료가 이렇게 차오르면서 이렇게 니들 밸브를 이렇게 탁 잠가줘야 돼요. 이렇게 잠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니들 밸브 부분에 이물질이 끼거나 이 챔버에도 이물질이 끼거나 해서 이 작동이 얘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발유가 차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또 다시 채워졌다가 또 다시 막아줬다 채워졌다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운동에 걸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니들 밸브가.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 연료가 계속 흘러 들어가겠죠.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역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원리가 이해되시죠? 여기로 시동 걸었을 때 여기 에어클리너 쪽으로 휘발유가 줄줄줄줄 새는 이유는 요 챔버와 니들 밸브 요거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청소를 하셔야죠. 이제 카브레이터를 분리하셔서 요 챔버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요 니들 밸브도 다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립하시기 전에 요렇게 올려놓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얘가 이질감 없이 아주 부드럽게 삭삭삭삭삭 움직여야 돼요. 손가락에서 힘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올리면 부드럽게도 올라가고 탁탁탁탁탁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요런 부드러움까지 확인하시고 이제 카브레이터를 조립을 하시는 거죠. 예. 이 니들 밸브의 움직임이 이제 챔버가 휘발유에 둥둥둥둥 뜨면서 니들 밸브를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니들 밸브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서 또는 니들 밸브가 상처가 생겨도 그럴 수 있어요. 니들 밸브가 불량이어서 연료가 닫힐 땐 닫히고 열릴 땐 열리고 해야 되는데 그 니들 밸브의 움직임 때문에 연료가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 카브레이터 에어클리너에서 연료가 샌다면은 요 니들 밸브를 꼭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한번 조립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증상이 잡힐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